둘, 셋, 트윗!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에스엠나입니다. 나한테 칭찬을 해준다면? 칭찬이요? 영빈아, 너 정말 잘생겼어. 잘생겼기 때문이에요. 엄마랑 아빠 중 누구랑 더 친해? 동생이랑 친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탈락. 비법 있어요? 피부 관리를 못해서 지금 다 뒤집어졌습니다. 최근에 피부 관리 못해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한 상태라 팩을 많이 하죠. 팩을 많이 해서 다 뒤집어졌습니다. 압출을 많이 해서 피부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레이저 치료를 많이 해가지고 다 뒤집어졌어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울 보면 어떤 생각 들어? 아, 뭐 생각 날 게 없죠. 잘생겨서. 멋있나요? 아니야 너무 잘생겨서 항상 볼 때마다 놀라고 이게 거울인가 조각인가 싶어요. 화장 후 뭐 이런 게 생겼지? 좋아했던 만화 영화 주제가 불러줘. 쾌걸 군인맨 뭐였죠?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네.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하지 않게. 자주 가는 인터넷 사이트는? 인터넷 사이트요? 솔직히 김인성은 솔직해라.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 수학, 과학, 천문학적 지식을 탐구합니다. 외국어 공부, 뭐 일본어 공부도 하시고 영어 공부도 하시고 다 하시나 봐요. 쌤, no thank you. 오디션 때 불렀던 곡 불러줘. All of me, why not take all of me. 피자 몇 조각까지 먹을 수 있어? 두 판! 다섯 조각까지 먹어봤고요. 앞으로 한 판 도전할 예정입니다. 다섯 조각 먹고 기절했어요. 좀 더 먹어보니까 조각 났어요. 같이 여행 가고 싶은 멤버는? 아, 저요? 재윤이 형. 왜냐하면 재윤이 형만이 저의 잠버릇을 이길 수 있고 밤에 제가 자는 동안 공격을 안 할 것 같기 때문에 역시 재현이 형과 함께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영빈이 형이랑 같이 가면 재밌죠? 네, 와! 네, 저희가 이렇게 또 일본에 와서 K-콘에 왔는데요. 너무 즐겁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SF9는 항상 발전하고 멋있는 사람 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SF9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